차량을 소개하고 지극히 제 시점에서 장단점과 판매하게 된 이유를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면 모습이고요. 옆면에는 측면 카메라와 블랙 도색한 휠입니다. 차 문을 열면 껍질도 떼지 않은 차입니다. 기본 타이어는 컨티넨탈입니다. 차폭이 크지 않고요. 색상이 블랙이어서 아담해 보이네요. 새 차를 이제 곧 차를 팔 거라서 차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세차도 하지 않아가지고 되게 더러운데 검정색 차량이라서 세차해놓으면 기분 좋음. 이렇게 열어서 충전을 시킵니다. 놔두면 그냥 알아서 닫히고요. 차 실내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고요. 정말 이거 열리고 버튼 같은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모니터 하나 있습니다. 센터패시아 모니터 하나 있고요. 히터나 에어컨도 이 송풍구 하나로 나오고요. 뭐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정말 볼품 없습니다. 여기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창문 열리는 거. 차 문은 이거 누르면 열립니다. 창문은 프레임리스고요. 바깥에 프레임이 없어요. 그래서 창문만 잡고 닫으면 좀 좋지 않습니다. 프렁크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열리고요. 엔진이나 뭐 미션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앞에 후드를 열면은 트렁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 피자 같은 거 테이크아웃 해올 때 안 흔들리고 좋아요. 차 문은 이렇게 엽니다. 여기 필러 쪽 보시면 여기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옆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쉽네. 잘 가라. 차가 지금 저절로 잠겼는데요. 핸드폰이 멀어져가지고. 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위에가 통유리 루프글래스여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너무 뜨거워요. 또 재밌는 거, 비상등이 위에 있어요. 글러브 박스도 이렇게 엽니다. 여기 모니터 보시면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와이퍼도 여기서 조절하고 주행모드도 다 여기 있고 오토파일럿, 자율주행도 다 여기서 컨트롤합니다. 카메라 이렇게 다 보이고요.
여기서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게임도 있습니다. 별로 사용할 일이 없어요. 기어봉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파일럿은 보통 이거 두 번 내리면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도로가 아니어서 당연히 사용이 안 되고요. 여기 뭐 다른 차들과 똑같이 방향 지시등, 와이퍼, 이거 조금 누르면 보통 와이퍼가 바깥에서 물을 쏘고 와이퍼가 움직여주면서 이제 앞유리를 닦아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와이퍼에서 그냥 물이 나와요. 어디서 물을 쏘고 와이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와이퍼 안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달리면서 와이퍼 하면은 뒷차에 막 물 다 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후진할 때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귀신 소리 혹은 뭐 우주선 소리라고 하는데 이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들으면 더 심해요. 이 귀신 소리. 이거 밤에는 되게 무서워요. 저녁 되면 이렇게 화면이 어두워집니다.